볼빨간 사춘기 블룸 풀 버전 못 올립니다.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. 못 올리는 게 내가 아예 트랙을 리메이크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위에다가 요것만 살짝 한번 얹어볼까 하고 이제 장난식으로 얹어본 건데 그게 이제 반응이 좋은 거잖아요. 저작권 다 넘기고 올리면 되는데 이게 생겼어요.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원고 와서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해. 안 좋게 봐요 나를. 저분들이 이러시면은 내가 안 좋아져.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저기 가셔서 댓글을 쓰시고 저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풀 버전을 올리잖아? 그럼 내가 욕먹는다고. 나도 왜 욕먹는지는 몰라. 나도 왜 욕먹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사회예요. 근데 되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볼빨간 사춘기님들의 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쳐봐요. 내가 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, 제가. 그렇다고 해서 볼빨간 사춘기님들이 저한테 공식적으로 이걸 리메이크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그렇잖아. 저는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이거 올리면 재밌겠다 라는 가벼운 느낌으로 한 건데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은,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나야 유명해지고 좋아요. 나는 작곡가 편곡가로서의 입지가 올라가겠죠. 이 사람이 여기다가 편곡하니까 이 사람이 편곡한 버전이 더 좋네. 어떤 음악 관계자가 들을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저의 구독자님들도 아, 이 형이 단순 싸기만 하는 형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나야 좋은데. 근데 이거는 블룸이라는 곡에 대해서 좀 먹칠하는 느낌? 나만 좋은 느낌? 예의를 좀 지키려고 합니다. 그냥 저 부분만, 딱 저 쇼츠 정도로만,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분들은 쇼츠 정도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, 풀 버전을 원하신다고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안 돼요. 하여튼 자, 유튜브 친구들 안 돼요. 똥 좀 싸려면 내 채널 와서 싸세요. 거기 화장실 아니에요. 화장실은 여기입니다. 여기 아마 이쯤일 건데 아마 이쯤에 구독 버튼 하나 있을 거예요. 여기 구독 하나 누르시고 여기다가 싸세요. 너무 심하게 쌌다 하는 것들은 제가 삭제 처리하고 그냥 잘 쌌네 하는 것들은 그냥 제가 잘 치우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. 고맙습니다.